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당장 오늘 저녁에 영하 40도인데. 얘가 뭐요? 플라스틱이죠? 이게 타이르 위에 선반이 설치된 못질에 3,200대. 그러니까 박람회장 안 오면 이걸 몰라. 맨날 글루건이나 사서 욕실에다 비누깍 설치해놓고 다음날 똥 싸러 가서 떨어지는 거 하나 쳐다보고 있어. 그 바보 천치가 어딨어. 글루건은 욕실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오. 글루건은 습기에 약해서 다 떨어져. 그리고 얘는 총에 노즐이 이렇게 세 개가 따로 들어가. 여기 보면 인도 노즐, 요건. 그러면 이런 수도꼭지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구멍 뚫어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얘가 바로 녹여버려. 얘는 글루건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잘못 들어서 막으려고 그러면 이걸로는 절대 안 막혀. 이 노즐은 600도가 넘어가니까. 물에는 전해질이 발생하는데 전해질 착시농도 점은 172.3도다. 일상시간에 다 고위 때 배워. 그러면 얘가 172도를 총해서 노즐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걸로. 바꿔서 껴주면 여기다 바깥에다 물에다가 이렇게 시전만 시켜주면 얘가 물하고 본도하고 H2O 산소하고 전해질 농도하고 합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모르고 그냥 맨날 글루건이나 사다가 껌딱지 붙이는 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걸, 그러니까 박람회 나와서 이런 걸 보고 머릿속에 업그레이드를 시켜봐야 돼요. 돈 쓰는 곳이 박람회장이 아니에요. 박람회장은 자기의 한계인 글루건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것을 머릿속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고 셀프 시공을 하더라도 보수공사 같은 거 할 때 글루건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진건 갖다가 해야 한 번 설치해놓으면 못질에 3,200배 수명이 15년, 20년 간다. 보일러통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당장 오늘 저녁에 영하 40도인데. 아니, 업체 홍보 좀 해서 업체명. 대한민국 인두기 최고의 업체 엑소. 인터넷에 엑소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주식회사 엑소라고 하면 되고요. 네. 엑소를 검색하면 가수 엑소가 먼저 나오고요. 주식회사를 넣어야 우리 회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이거 인터넷에서도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예,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요. 세계로 수출하는 인두기 세계 최고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루건같이 생긴 여기에다가 인두기 기능을 넣어서 저런 것을 플라스틱부터 PVC까지 대면 5초 만에 빵꾸를 맘대로 내버릴 수 있는 노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노즐이 이건 길죠? 얘는 여기서 쏘면 고객님 어깨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분사형 노즐이라 얘들은 이렇게 벽 사이가 달라졌잖아요. 벌어졌으면 이 속에다 넣고 안 보이는 곳까지 싸서 주입을 해야 크랙 잡아주는 노즐. 이것은 아까 인도 노즐이에요. 그죠? 앞에 노즐만 바꿔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노즐만 바꿔도 사용이 다 가능해요. 왜냐면 노즐을 바꾸면 기계에서 PCB 온도 조절을 자동으로 해줘. 왜 온도를 자동으로 해주냐? 얘는 이것을 뚫고 싶어도 못 뚫어요. 안 뚫리잖아요. 얘도 안 뚫려요. 얘는 더 못 뚫어요. 그런데 얘는 이 스튜로프를 여기다 붙이려고 그러면 이 600도 노즐로 붙이면 얘가 녹아요, 안 녹아요? 녹죠. 얘는 근데 안 녹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 옆구리에 이렇게 여기 보면 옆구리에 삐져나왔죠. 네, 속에는 굳었는데 이 옆구리에 삐져나온 놈은 굳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얘가 유일하게 안 붙는 데 간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손? 여기는? 안 붙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피부에서 부착이 있다 없다? 좋다. 그러니까 안전성까지 확보했고. 얘 만져봐요, 어떻게 됐나. 매달려서 철봉해도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비스의 4파일짜리 이런 것들, 저 스티로폴 이런 약간 PP보드 이런 거 설치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겠네. 괜히 탁하실 하지 말고. 예. 네. 오늘 집에 가서 요거 컴퓨터 책상 밑에 이런데 장롱 밑에 보면 전선 벽에서 빼가지고 얘를 벽에다 이렇게 설치해. 건축법에 미세먼지가 이 위로 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 사서 아스의 발발의 원인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 이 간단한 거 하나 설치하는데 얘를 구멍을 네 방을 내야 돼. 그 다음에 나사를 조여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놓은 거야. 술 한번 좀 볼래? 까보라고? 자, 얘를 쏠 때는 얘는 문지르는 게 아니고 잡아보세요. 자, 얘는 항상 이렇게, 아이고, 손가락 밖에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네. 한 방울 이렇게 썼어요. 근데 붙이려고 딱 했더니 애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가 급해요? 애인이 급해요? 얘가 급해요? 급하지. 애인이 급하잖아. 그러면 얘 그냥 놔두고 애인하고 통화해. 그래도 안 굳어. 응, 그 다음에 5분 후에 왔어. 얘 굳어요, 안 굳어요? 안 굳어요? 예, 얘는 안 굳고 얘는 5초 만에 굳어요. 그치, 그치. 응. 얘는 이렇게 건드려서 마찰만 주지 않으면 안 굳어. 그러니까 마찰을 준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티로 가는 순간 얘는 굳어버렸고 얘는 굳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 아셨죠? 그럼 얘 잡아봐요. 잡아봐. 네. 잡아서 여기다 붙여봐요. 꾹 눌러. 네. 꾹 누르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면 이제 80% 경화됐어요. 흔들어 봐요, 이제. 오. 오. 그 다음에 영하로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오. 그 다음에 일반 햇빛열에는 관계가 없고. 오. 얘는 햇빛열에 다 녹아버려요. 이게 원이 될 수 있는 한 미터가 쓰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아쉽고, 예, 좀 미안합니다. 이 거는 지금 128,000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99,000원 오늘 떴어요. 쿠팡에. 근데 얘는 79,000원 이번에 여기서. 그 다음에 노즐 하나가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18,000원이 넘어요. 예, 근데 오늘 노즐 세 가지를 다 무료 증정해줘요. 본드는 2만원이니까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2,500원짜리 강력 본드보다 18,000배가 센데 요거보다 얘가 양이 이거 3,800개 쓰는 양. 이거 하나가 이거 7개 반을 만든. 그리고 얘는 굳어버리잖아요. 안 쓰다 놔두면. 얘는 10년을 놔둬도 굳은 본드기 때문에 쓰고 싶을 때 놓게만 쓰는 거. 곰팡이도 안 나. 이게 2만원 한 봉지? 한 봉지 2만원. 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한 봉지만 있으면 평생 써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배 뜨거우면 이게 안 좋아요? 여기는 11.38이라 국제 규격이라 다 들어가는데 녹지를 않아. 이 우레탄을 쓸 때는요, 나이타불이 끓는 물이 몇 도? 100도. 100도. 네. 거기에 곱하기 6으로 하면 나이타불이에요. 항상 잊지 마요. 네. 580도에 600도 사이니까. 얘는 여기에서 안 녹아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얘를 녹이려면, 한 메트는 되자마자 녹아버리니까, 얘를 녹이려고 그러면 이 총에도 안 녹아요. 왜? 얘는 녹는 점이 680도니까 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600도짜리 총에도 안 되니까 얼마짜리 사야 돼요? 156만원짜리 1200도, 1300도 나오는 저 총을 써야 돼. 저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엑소에서 세계에서 엑소밖에 개발이야. 이 글루건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온도 80도, 120도 나오는 거 철물점에서 팔고 다이소에서 파는 건 그런 것들은 애들이 장난감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